조국, 윤석열이 현재 진행되는 자신과 측근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하여 정치 공작, 보복 수사 등의 단어를 써서 비난한다. 검찰주의자가 왜 친정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할까? 첫째, 자신이 대권욕을 위하여 정치 공작을 벌이고 보복 수사를 진행했기에 지금도 같은 행태가 벌어진다고 믿는 것이다. 둘째, 내가 대통령이 되어 검사 인사권을 갖게 될 것이니 알아서 기어라 라고 검찰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. 윤석열은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로 유명해졌다. 그런데 그 조직은 단지 검찰 조직이 아니다. 윤석열 라인이 장악한 검찰 조직을 의미할 뿐이다. 전두환이 군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회에 충성한 것처럼 조국. 윤석열이 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느냐 묻거든 그 답으로 보여주면 되겠다. 조국의 직격. 박성민.